조동일이 말한다. 조동일 문화대학 창조주권론 2. 조동일 강좌 창조주권론 2. 제3부 나타낸 예술론. 창조주권론 2. 제3부 예술론 강의 순서입니다. 제3부 나타냄 3의 11강 누가 이인인가. 오늘날의 불행을 청산하고 다음 시대로 나아가려면 인류 본연의 창조 주권을 되살려야 합니다. 문학에서 철학하는 조동일 학술원 회원이 이에 관한 지론을 펼쳐냅니다. 세상의 이치를 깊이 알고 탁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을 이인이라고 합니다. 구전되는 이인 이야기는 이인이 얼마나 대단한지 말해준다고 하면서 이인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은 민중의 지혜를 조금 드러내 알려줍니다. 창조주권의 상하등급이 역전되는 비밀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이런 이인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봅시다. 이지함은 이름난 예인입니다. 움막에서 살고 있어 코를 토정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무의토식하는 삼촌이 있어 돌아다니며 운수를 보아주고 밥순에 얻어먹게 하려고 비결책을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토정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토정벽에 너무 적중해 타림으로 몇 군데 틀리게 고의로 고쳐놓았다고 합니다. 토정이 보니까 충남 당진 기시지라라고 하는 곳에서 얼마 안간 한잔 한진 나오를 때가 바다가 밀려와 물에 잠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주민들은 별로 믿지 않았습니다. 토정은 날짜와 시간을 기다리면서 물가에서 하루를 묵었습니다. 소금 장사 한 사람이 나타나 한 방에 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토정이 시간이 곧될 것이라 예상하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해가며 들락날락 노심초사를 했습니다. 소금 장사가 아랫목에서 쿨쿨 자는 걸 보고 당신 일어나 피신 준비를 해야지 잠만 자면 어떻게 하느냐 했습니다. 소금 장사는 아직 시간이 멀었다, 멀었어 이렇게 태연하게 말하더라고 했습니다. 얼마 있다가 소금 장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아, 이제 시간이 됐으니 피신해야겠다. 소금 장사가 소금찜을 쥐고 산에 올라간 것을 보고 토정도 따라갔습니다. 소금 장사는 그 중간 어디에다 가다가 여기쯤 된다고 하고 착대기로 선을 그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거기까지만 들어왔다고 합니다. 삭교천을 막은 그것이 전부 육지였는데 그때 물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삼교청 제방을 막아 육지가 되었습니다. 토정이 아산고을 원님으로 했을 때 읍내 뒷산에 아전을 데리고 순찰을 갔습니다. 순찰을 다니다가 금덩이가 있는 것을 알아보고 아전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전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토정은 늘 진해 생즙을 먹고 생밤으로 해독을 했습니다. 그 아전이 그 금에 욕심이 나서 미루나무를 깎아 생율처럼 만든 것을 올렸습니다. 해독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 토정은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여러 층위의 의미를 지닙니다. 유식에 무식이 있다고 하는 데다 더 보태서 존귀하고 미천하고 유명이고 무명인 차별이
모두 헛되다고 여기면서 전복시켰습니다. 존귀한 것 위에 미천한 게 있고 유명한 것 위에 무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인데 다 안다고 자부하는 토정이 자기보다 더 아는 소금 장사를 만나 보고는 자기는 모자란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반성하지 않고 지내다가 화를 당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교훈을 찾게 합니다. 토정비가를 조금 고친 것은 세상을 두려워할 줄 아는 처신이어서 다행입니다. 지네 집을 먹고 금덩이를 알아보는 것은 지나친 짓이어서 죽음을 자초했습니다. 너무 알면 안 됩니다. 안다고 하면 더안 됩니다. 자기가 죽게 되는 것을 모르는 이인은 이인이 아닙니다. 가짜 이인입니다. 과신과 허명을 경계해야 한다고 이 지함 토정 이야기는 우리에게 준엄하게 알려줍니다. 그 소금 장수가 토정 이지함의 수준을 크게 넘어서는 진정한 이인입니다. 이름도 행적도 감추고 사는 미천한 사람들 가운데 진정한 인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어떤 평가도 기대하지 않고 자기를 알아주는 것을 조금도 알아주지 않은 것을 조금도 불만 여기지 않고 알아주기를 바라지도 않고 밑바닥의 삶에 충실한 것이 마땅한 자세이고 방법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인입니다. 입산 수도를 한 것보다 더 좋은 계기에 희년 스승을 만나 천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인이 생겨났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정한 이인은 그보다 더큰 비약을 이룩해 합니다. 남몰래 돌을 닦는 진정한 이인은 소금장사가 이야기 속에 소금장사 같은 일을 하면서 만 백성이 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크게 기여할 날이 있으리라고 조용히 기다립니다. 바다가 어느 시각에 어디까지 밀려오는지 알려준 것은 작은 기여입니다. 큰 기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바로 그 소금 장수사를 율곡 이이가 만나보고 나라에 등록하라고 청각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임진왜란이 닥쳤을 때그 소금 장사를 등용해 관군의 지위를 맡겠더라면 전란이 며칠 안에 끝날 수도 있었다 하면서 못내 안타까워합니다. 상상이 지나친가요? 상상이 지나친 것은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민중의 창조주권은 제약이나 제한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려고 그 소금장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미천한 사람도 무식한 사람도 그 소금장수 같은 지혜를 안에 간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자 합니다.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댓글로 출석을 표시하고 논평을 제출하시면 강좌 수료증을 보내드립니다. 조동일 문화대학에서는 새로운 강좌를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는 강좌는 세계문학 백문 백답입니다. 지속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